양평군 일자리 정보입니다. 주식회사 정담건설에서 주택 현장관리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양평숲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동방토건 주식회사에서 건축시공 현장소장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스팀지니에서 영업보조 및 배송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스팀지니에서 경리 및 사무직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서종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뜰안에에서 홀서빙 한 명을 모집합니다. 다나원에서 한식조리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참사랑 어머니회에서 베이비시터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다해유통에서 배송 및 업체관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정다운 방문요양센터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CNJ 하우징에서 전원주택 시공 현장 소장 및 관리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대지개발에서 기계 설비 및 영선 담당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청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무장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양평 행복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노인 섬김 재가 복지센터에서 재가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7호 닭갈비에서 주방보조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다대주유소에서 주유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사랑노인요양방문센터에서 입주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명우종합관리에서 포레나 양평공동주택건설현장경비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금강주택관리에서 산음자연휴양림 미화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관우개발에서 양서고등학교 미화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IB영농조합법인에서 격리회계 2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성진CBK에서 자재관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장수만세 양평실버타운에서 물리 및 작업치료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장수만세 양평실버타운에서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 2명을 모집합니다. 장수만세 양평실버타운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장수만세 양평실버타운에서 조리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장수만세 양평실버타운에서 영양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구하우스에서 예비 학예 인력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영시큐리티에서 양평고등학교 기숙사 미화원 한 명을 모집합니다. 나눔이 제가 장기 요양센터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개군할머니 토종순대국에서 주방직원 2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세연종합관리에서 양평 SK뷰 아파트 경비원 1명을 모집합니다. 금빛 재가센터에서 재가 요양보호사 1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수양종합건설에서 건축현장 현장소장 1명을 모집합니다. 서종 방문 요양센터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이엘산업에서 조달 업무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어진에서 제가 요양보호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증안리 약초마을 협동조합에서 홈페이지 및 SNS 관리, 생산 관리, 영업직 7명을 모집합니다. 올리브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. 올리브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3명을 모집합니다. 양평 청계 노인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모집합니다. 풀씨 배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활동 기획 및 진행 회계 1명을 모집합니다. 창대산업에서 5톤 화물차 기사 1명을 모집합니다. 의료법인 분이의 의료재단에서 원무 행정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. 의료법인 분이엘 의료재단에서 주방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. 하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을 모집합니다.
워터스페이스에서 분수대 시공 및 납품 분수 설비 3명을 모집합니다. 양동 샤시 유리에서 시공 보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. 사랑채 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 1명을 모집합니다. 주식회사 미소백에서 옥상 방수 및 데크, 조경 등 건물 외부 작업 3명을 모집합니다.